주실까요? 네, 다우기술은 뭐두 가지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자회사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를 비롯한 수익 확대에 대한 그 모멘텀, 모회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, 두 번째로는 이제 IT 서비스와 클라우드 O2O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자체 사업도 현재 성과를 내고 있거나 앞으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그 약점이라고 한다면 다우기술이 원래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거나 주목받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소외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, 그래도 어쨌든 주가는 기존적인 펀더멘털 아니면 성장 가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는 그 마진이 좀 낮은 해외산 솔루션에 대한 공급을 좀 줄였고요.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마진 솔루션을 확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. 또 지금 아직은 그 클라우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는 업체가 적기는 한데, 이 다우기술도 이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체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쨌든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. 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다우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어찌되었던 간에 그 주가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는 그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종목군들 유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다우기술도 역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추세적으로는 아까 이노션과 조금 비슷해요. 그래서 약간 흔들리면서도 저점을 높이면서 그 저점은 붕괴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. 지금 약간 눌림목인데 지금 주가가 딱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2만 원 초반대의 지지 이후엔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.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목표가는 22,0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이 가격 보고 일단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.